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 말씀. 모든 신자에게는 유혹이 찾아옵니다. 이때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신자가 있는 반면 패배하고 넘어지는 신자가 있습니다. 차이가 뭘까요? 누구에게 이끌림을 받느냐입니다. 사단에게 이끌림을 받으면 패배합니다. 그러나 성령님께 이끌림을 받으면 승리합니다. 사단이 예수님에게 세 가지 시험을 했지만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매일 새벽에 하나님과 독대했습니다. 기도가 일상이었습니다. 우리도 매일 기도에 무릎을 꿇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또한 매일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매일 말씀을 읽는 것이 밥 먹는 것처럼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시험을 받을 때 기도에 무릎을 꿇고 말씀을 먹음으로 성령에게 이끌림을 받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